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confidence interval이에요. 그래서 여기 example를 사용을 해서 좀 생각을 해보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 보면은 인컴으로 해보죠. 인컴이 이렇게 문제를 뭘 사용할지 모르니까 일단 다 걸어 놓을게요. 그래서 인컴 데이터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보죠. 여기 중간고사 때 썼던 인컴 데이터인데, 여기 스트링으로 집어넣어야 되나? 오케이. 여기 출렁출렁 하는 거는 이게 저기 디스크리트 세팅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이게 인컴 데이터인데 이걸 뭐 인컴 데이터라고 생각해도 되고 뭐 웨이트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뭐 하이트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뭐 파퓰레이션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데이터가 몇 개인가? 데이터가 5만 개네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이 5만 개의 데이터를 다 획득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샘플링을 해요. 오케이? 그래서 샘플링은 항상 돈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명을 샘플링할 때 드니 100만 원이면 1000명을 샘플링하면 1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샘플링을 한다는 건 항상 돈이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명을 샘플링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 기본적인 건 몇 개 찍고 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 평균에 관심이 있어요. 평균, 요 평균이 어떻게 될 건가 관심이 있어요. 뭐, 물론 5만 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거 에버리지 취하면 그게 퍼펙트한 앤서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요 파퓰레이션 디스트리뷰션을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몇 개를 샘플링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100개를 샘플링 한다고 그래 볼까요? 100개를 샘플링을 하는데 여기서 샘플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100개가 나오죠. 그러니까 5만 개의 5만 명의 파퓰레이션에서 100명을 뽑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은 뽑히지 않습니다. 이게 without replacement예요. 전에 한번 확인했던 것 같은데 여기가 디폴트가 false예요. 디플레이스가 false예요. 그 얘기는 한번 뽑으면 그 사람을 다시 리플레이스해서 두 번째 때 뽑힐 개연성이 없는 거예요. 리플레이스 true 그러면 뽑힌 사람이 또 뽑힐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통은 샘플링을 하면 똑같은 사람이 뽑힌다는 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예, 근데 우리가 저가 numpy에 익숙하기 때문에 이걸 numpy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오케이, 안 되네요. 예,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오케이. 이거 돌릴 때마다 숫자가 변합니다. 우리가 시드를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X의 평균을 계산을 해요. 엑스의 평균을 계산을 해요. 그래서 엑스 바를 보죠. 그래서 요걸 이용을 해서 오리지널 파퓰레이션의 평균을 추정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샘플을 돌릴 때마다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근데 트루스는 68760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트루스하고는 당연히 다를 거예요. 돌리면 또 다르게 나올 거예요. 달라졌죠? 그죠? 그러면 이게 얼만큼 퀄리티가 좋은 놈인가 그거를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신뢰 구간이라는 걸 만들어요. Confidence Interval이라는 걸. 그래서 지금부터 그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하고 코드로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XI가 IID IID는 아니지만 IID라고 가정을 할게요. Identically distributed는 됐는데 요거가 independent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한번 뽑힌 놈은 그 다음에는 뽑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은 아니지만 근사적으로 독립으로 가정할 수가 있어요. 보통 통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10%
를 뽑으면, 그러니까 위다 리플레이스 없이의 10% 정도까지는 위드 리플레이스먼트랑 동일하다고, 근사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만 명 중에서 100명을 뽑았기 때문에 이건 100%보다 훨씬 미치고요. 그래서 IID라고 가정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N은 100이라고 그랬고, 여기가 뮤 시그마 스퀘어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면 X바는 이렇게 계산했거든요. 그러면 요거의 평균은 뮤예요. 그러면 요거의 평균은 얼마인가요? 엔뮤죠. 요거의 평균은 얼마죠? 예? 뮤죠. 그죠? 예. 그 다음에 분사는 요게 시그마 스퀘어예요. 그러면 요거는 지금 분산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의 평균은 뮤예요. 분산은 요게 시그마 스퀘어예요. 요걸 더하면 더한 거는 어떻게 돼요? 맞아요? 요거 계산 이해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해 안 되는 사람 있으면 설명하고. 오케이. 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거의 분산은? 어떻게 돼요? 예? 어떻게? 이거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나오는 공식인데. AX의 variance는 variance X하고 여기 뭐가 나오는데 A 스퀘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게 근사적으로 정규분포예요. Central limit theorem 얘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XI가 IID mu sigma square면 여기 I는 근사적으로 인디펜던트예요. 그러면 X 바는 평균이 뮤고요. 분산은 시그마 스퀘어 오버 n이에요. 근데 센트럴 리밋 세럼 얘기를 하기를 이게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중간고사 4번 문제인가요? 5번 문제인가? 네, 요걸 했어요. 자, 그러면 X바의 분포를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센터가 뮤고 폭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폭은 시그마 스퀘어 루트 N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95% confidence interval을 지금부터 건설을 하면 이런 거예요. X 바 빼기 뮤 over 시그마 스퀘어 루트에는 표준 정규 분포예요. 오케이. 표준 정규 분포예요.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요
여기가 95%가 되는 여기가 1.96이에요. 1.96 마이너스 1.96 이렇게 돼요. 그래서 95% 확률로 이게 1.96이에요. 확률. 그러면 이걸 이렇게 돼요. 시그마는 우리가 모르니까 요거는 S 스퀘어 계산해서 스퀘어 루트를 취해주고. 오케이? 그러면 뮤는 자, 이걸 코딩 합시다. 엑스바 계산했고요. S는 X의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근데 요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계산할 때 n으로 나누는지 n-1로 나누는지 확인은 해야 되는데 도킹 객긴이에요. n으로 나누나 n-1로 나누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은 확인하지 않을게요. 나중에 다큐멘테이션을 보세요. n으로 나누는지 n-1로 나누는지. 다시 얘기하면 델타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1인지 0인지 확인하세요. 그래서 0이면 1이라고 코멘트를 하면 됩니다. 예, 그냥 줍시다. 델타 디그리 오브 프리덤 1 이렇게 하면 돼요. 아, 될 거예요 아마. 에러 나면 그때 찾으면 되고요. 이게 디폴트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컨피던스 인터벌 레프트라고 하죠. 아, 그러지 말고 오케이. 예, W는 width 1.96 곱하기 S 나누기 스퀘어루트 N. 그러면 left는 x bar minus this, right는 x bar plus this. x bar 프린트하기 하고요. 그 다음에 left, right. 오케이. 오케이. 예, 요거 지웁니다. 자, 봅시다. 트루스하고 비교를 해보죠. 트루스는 68760이에요. 트루스는 68760이고 우리가 100개를 샘플링을 해서 추정한 거는 72539예요. 다르죠, 당연히. 당연히 다릅니다. 그런데 컨피던스 밴드를 구성을 했더니 컨피던스 밴드 안에 들어가 있죠. 그죠? 이해되셨나? 컨피던스 밴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피던스 밴드 오케이. 컨피던스 밴드 요거 컨피던스 밴드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컨피던스 밴드 안에 트루스가 들어갈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게 95% 컨피던스 인터벌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컨피던스 인터벌을 건설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트루스가 들어갈 확률이 어떻게 돼요? 95%? 아니에요. 트루스는 그러니까 트루스가 컨피던스 인터벌에 들어가는 거는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요.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그때 그때 달라요. 자, 지금은 들어갔어요. 지금은 들어갔어요. 자. 지금은 들어갔어요. 그죠? 오케이. 이거를 샘플링, 오케이. 이 작업을 하면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안 들어갈 때를 제가 만들어 볼게요. 이거 클릭 하면은, 안 들어갈 때가 들어갈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안 들어갈 때를 찾아서 프린트를 할게요. N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항상 돌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돌아가요. 이게 무한루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left, right 했죠? if 여기 미니 true 미니 68760.51844예요. 그래서 true mean이 left 우리가 건설한 left보다 작으면은 밴드 바깥이라는 거죠. or true mean이 right보다 크면 요거 둘 중에 하나가 성립을 하면 우리가 건설한 confidence band에 true mean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요거 프린트하고 break. 이거 돌리면 돌릴 때마다 대부분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대충 5% 확률로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걸 while 루프 돌리면서 안 들어갈 때 이걸 프린트하고 튀어나가자고요. 어휴, 금방 됐네. 오케이. X바가 61964예요. 그 다음에 컨피던스 밴드를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바깥에 트루민이 요거 바깥에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컨피던스 밴드를 만들면 거기에 트루민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들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내가 컨피던스 밴드를 하나 만들기만 하면 거기에는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컨피던스 밴드를 만든다고 그러면 랜덤하게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면 그때 95% 확률로 들어간다는 거고 한번 컨피던스 밴드를 내가 만들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오케이
내가 몇번 만에 이거를 브레이크아웃 하는지 한번 카운트를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한 95%니까 한 95번 정도 언저리에서 이제 이게 브레이크가 될 거예요. 카운트를 하나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몇 번 트라이 만에 이 컨피던스 밴드가 트루스를 포함하지 않는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학적으로는 이게 95번째거든요. 95% 확률이니까 아닌가? 가만있어 봐. 100번 하면 5번, 100번 하면 5번 실패한다는 거예요. 95%니까. 그러면 95번째가 아니고 한 20, 30번? 뭐 한 20, 20번 내외에서 브레이크 될 것 같네요. 5번 만에 브레이크 됐네요. 그죠? 돌리면 그때그때 달라져요. 11번 만에 브레이크가 됐고요. 5번 만에 브레이크 됐고, 10번 만에 브레이크 됐고, 오케이? 오케이. 요건 샘플 사이즈가 100일 때고요. 샘플 사이즈를 10개로 해보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제 컨피던스 밴드를 만드는데 내가 샘플링을 10개만 해서 컨피던스 밴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거에 비해서 돈을 10분의 1만 투여를 해서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브레이크 하는 거는 비슷하게 브레이크 하는 레이션은 비슷하게 될 겁니다. 동일하게 95% 컨피던스 인터벌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소식에서 보면 N이 100일 때는 여기가 이렇게 돼요. N이 10일 때는 스퀘어루트 10이면 얼마나 되나요? 3점 얼마일 것 같으네요. 그러면 요 밴드 길이가 하고 요 밴드 길이를 비교해 보면 이게 커요. 여기 오케이. 여기서 하나 더 프린트하게 합시다. 예, 여기 브레이크 하기 전에 항상 레프트 라이트는 프린트 한다고 그러죠. 오케이. 그러면 요게 컨피던스 인터벌 만들었는데 그거의 길이를 의미하거든요.
요게 컨피던스 밴드의 길이들이에요. 세 번 만들었는데 컨피던스 밴드 길이가 요렇게 나오는데 10으로 아 이거 한 번만에 깨졌네. 거의 35번 만에 깨졌네요. 이건 너무 기네. 10번 만에 깨졌고요. 지금 이게 길이입니다. 컨피던스 밴드의 길이. 아. 아, 두 개를 못 띄워놓는군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보면 여기는 1200대예요. 아, 12000대. 그죠? 12000대고 여기는 2000, 5000, 아, 5만, 3만, 뭐, 이쪽이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컨피던스 밴드가 길어요. 이렇게 요 수식에서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케이. 다시 얘기하면 N이 100일 때 confidence band를 이렇게 만든 거고 N이 10일 때 confidence band를 이렇게 만들면 confidence band가 돈을 조금 지불하면 confidence band가 커져요. 돈을 많이 지불하면 confidence band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3만 여기서 3만이라는 것과 여기서 3만이라는 것과는 그러니까 여기서 샘플을 100개 뽑아서 거기서 X바를 계산하는데 그게 3만이라는 것과 10개를 샘플링을 해서 거기서 X바를 계산했는데 3만이라는 것과는 동일한 3만이지만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돈을 10배를 투여를 해서 만든 3만과 돈을 찔끔 써서 만들어낸 3만과는 퀄리티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 퀄리티가 다르다는 걸 어떻게 숫자로 표현을 하느냐 하면은 컨피던스 밴드로 컨피던스 인터벌로 3만이라는 숫자가 얼만큼 돈을 투여를 해서 만들어낸 숫자인가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 오케이. 제가 그림으로 만든 게 조금 있을 건데, 그거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컨피던스 밴드, 컨피던스 인터벌을 30개를 만든 거예요. 30개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센터가 트루스예요. 센터가 트루스고 컨피던스 인터벌을 30번 독립적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대부분 컨피던스 인터벌 안에 이 센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 위에서 세 번째 거를 보면 컨피던스 밴드 안에 트루스가 안 들어가 있어요. 또 있을 것 같은데 없네요. 여기는 30개 중에 한 번만 빠꾸 가놨네요. 그래서 여기 G 컨피던스 인터벌이라는 거는 노마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한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T를 쓸 수도 있어요.
오케이. 요거는 G분포를 사용한 게 아니고 T분포를 사용한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보통 컨피던스 인터벌 구성할 때 컨피던스 95%를 기준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는 좀 많이 빠져나갔네요. 오케이. 그러면 언제 T를 쓰고 언제 G를 쓰느냐? T를 쓰려면 underlying distribution이 정규분포여야 돼요. 그러니까 population distribution이 정규분포여야지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표준 정규분포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여기 95% 하면 이게 1.96 마이너스 1.96이거든요. 요걸 사용을 했는데 T분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텍스트북 이그잼플이지 실제로는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XI가 IID 노멀 뮤 시그마 스퀘어면 X바 빼기 이거는 노멀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그마를 모르기 때문에 시그마 대신 사실 S를 썼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T분포예요. Degree N 마이너스.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T분포를 사용하는 게 make sense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T분포를 사용하려면 오리지널이 정규분포여야 돼요. 오리지널이 정규분포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리지널이 정규분포일 개연성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걸 사용하려면 population distribution이 정규분포여야 돼요. 위에 거는 population distribution이 정규분포가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T분포 사용하는 거는 사실 뭐 텍스트북에 있는 거지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이 정규분포일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 뭐 조금씩 다 달라요. 오케이?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그잭이고 요거는 우리가 CLT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요게 첫 번째 게 좀 더 범용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조금 연습을 해보면 이거를 했다 그러면 T의 N-1의 분포를 생각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면 95% 기준으로 이렇게 자른다고 그러면 여기를 찾아줘야 돼요. 이거를 찾아줘야 돼요. 어떻게 찾아주냐? 고등학교나 그런 데서는 책 뒤에 테이블을 가지고 찾아주고요. 예, 우리는 stats 모드를 사용합니다. stats 모드에서 t distribution 만들고 degree of freedom 이렇게 해주고요. 이건 사이파이에 있는 거고요. 사이파이에 있는 거. 그래서 그러면 요 T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스 메소드를 전에 설명했어요. 그리고 PDF도 우리 시험 볼 때 많이 쓰였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여기가 95면은 이렇게 보면 요거는 97.5거든요. 인버스 CDF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다가 0.97로 때리는 거예요. CDF의 역함수예요. 예, 한번 인버스 CDF 한번 해보죠. 오케이. 예, 스태츠 모드는 아마 들어가 있을 거고 스태츠 노말부터 해보죠. 놈. 이러면 표준정규 분포예요. 인버스 CDF. CDF, 인버스 CDF 0.975. 그러니까 여기가 찾는 게, 우리가 찾는 게 노말에서 여기가 97.5%가 되는 데를 찾는 거예요. 여기가 1.96일 거예요. 노말인 경우에. 예, 에러 나면은 그때 찾아봅시다. 근데 ICDF일 것 같아요. Inverse CDF. 아니네요. 예, 그러면 찾아야지. 사이파이. 에피소드를 봐야 되는데. 오케이. 여기 랜덤 베리어블스. 이게 랜덤 베리어블 제너레이터 하는 거고요. PDF 받고, 옛날에. CDF 받고요. PPF네. PPF. Inverse CDF. 오케이. ICDF가 훨씬 더 이름이 좋은데. PPF라고 그러네요. 1.96 나오죠? 오케이. 오케이. 대응해서 T분포도 시메트릭 하기 때문에, T분포도 시메트릭 하기 때문에 95% 컨피던스 인터벌 만들려면은 0.975에 대응하는 값을 찾아줘야 돼요. 그럼 T분포는 이렇게 될 거고요. Degree of Freedom N-1이에요. N은 뭐 10이라고 해보죠. 그러니까 샘플이 10이면 Degree of Freedom은 N-1이에요. 이렇게. 예, 그래서 그 T분포를 사용을 해서 만든다고 그러면 오케이. 이 경우에 T분포 사용하면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오리지널 디스트리뷰션이 노말이 아닙니다. 이게 인컴 데이터거든요. 인컴 데이터는 굉장히 유명한 non-normal distribution이에요. 왜냐하면 돈 많이 받는 애들이 많아요. 예? 예. 오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T-distribution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요. 여기 1.96 이거 손으로 하드코딩 했는데 원래는 이거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이거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 1.96 대신에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요게 아까 1.96 들어간 자리거든요. 1.96이라는 거는 요 숫자를 의미하고요.
이해되셨나요? 이거는 시험용이에요. 시험 볼 때 하는 거고, 아까 내가 계속 얘기하지만, 어딨나? 티븐포를 사용해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들려면 오리지널 파퓰레이션 디스트리뷰션이 노멀이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안 돼요. 근데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게 히스토리컬리 굉장히 유명한 분포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정규 분포가 아닌 분포가 아마 이게 처음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 스토리도 있고 굉장히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T분포는 우리 요새 그냥 T분포라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스튜던트 T분포라고 불렀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거를 처음 발표한 사람이 그 이름을 가명을 썼어요. 스튜던트라고. 그래서 스튜던트 T분포라고 그러고요. 그거에 그 왜 가명을 쓰냐는 두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이 사람이 기네스 맥주 공장에서 일했었거든요. 기네스 맥주 아나요? 기네스. 아나 모르는. 아, 스펠링이 모르겠는데. 기네스. 맞는 것 같은데. 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스펠링이 틀린 것 같은데? 네. 네, 스튜어트 T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죠? 예, 네, 이 사람이 예, 기네스. 예, 스펠링이 틀렸어요. 예, 저가 별로 안 마시는 맥주여서. 예, 이 맥주. 예, 이 맥주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인데, 두 가지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회사에서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명을 썼다는 스토리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스토리는 기네스 회사에서 상대방 회사가 우리가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해서 맥주의 퀄리티를 컨트롤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하기 위해서 가명을 썼다는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겠죠. 어찌됐든 이게 히스토리컬리 굉장히 유명한 디스트리뷰션이고 그래서 텍스트북에 나와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T분포를 이용을 해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드는 경우는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파퓰레이션 디스트리뷰션이 노멀인 경우는 프랙티컬리 거의 없어요. 노말에 근사한 거는 많지만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컨피던스 인터벌을 만들어 봤고요. T분포를 이용해서 컨피던스 인터벌 만드는 것도 해봤어요. 질문 있어요? 질문 없으면 수업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